강사는 중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시 얘기랑기 관시유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준입니다. 네, 중국 시장 미쳤습니다. 홍콩이 사실 미쳐서. 와, 5%? 4.7% 올랐어요. 오늘 항셍테크 장중에 5% 넘게 올라가는. 아, 지수가 5%면 거의 상, 여기 상할 거 없죠. 아,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좋은 종목 이번 주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여기서 또 추가로 막 폭등을 하니까. 네. 또 이제 저도 이제 저희가 중국이랑 홍콩 마감하는 방송을 하지만 저는 중국 투자만 하고 있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홍콩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짧다 보니까. 예, 홍콩에 대해 많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또 오늘 같은 날은 폭등하니까 축하는 드리고 싶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비넥타이를 왔습니다. 축하 의미로 나비넥타이. 네. 오늘 중국도 올랐지만 일단 홍콩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봐주시는 많은 홍콩 투자분들께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과 홍콩이 폭등했는데 제 얼굴이 좋아 보이나요? 왜 좋지? 웃음이 나오잖아. 작년에 웃음이 좋지 않 나왔어요. 네. 아, 뭐, 네. 솔직히 좋은 거죠.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세 하락장에서는 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되게 뼈저리게 좀 너무 늦게 알았는데. 네. 원래 항상 지나야 알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부터는 작년 내내 삽을 뻗던 제 모습이 계속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약 오르고 있어요. 사실 약 오른다라는 단어가 지금도 계속 회자되는데 머릿속으로. 그것도 고객님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독이 올랐다라는 표현이 요즘 독이가? 독이가 네. 독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월 말에 절벽 끝으로 오라. 이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면. 제가 이제 이거를 두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게 1월 말이에요. 네. 1월 말에 중국 시장 진짜 작살, 무슨 작살 났었던 그 시점에 이런 글을 올렸던 게 다시 뭐 돌려주셨겠네요. 네. 예, 뭐 다시 그 독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예, 좀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다라고 좀 떠올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최근에 흐름이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나쁘지 않은데 네. 여전히 중국이나 홍콩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메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지만 뭐 최근에 시장이 뭐 이렇게 좀 과열 뭐 이런 느낌 있나 싶긴 한데 연락이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투자하는 투자들 카페들도 좀 있어요. 네, 네 많이 거기도 거기 조용하죠. 아,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들어가는 카페 글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 참패한 거야. 이제 역사적인 참패가 한번 있어서 소멸된 거지.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시간이 돼서 막 계속 오르면 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할 거예요. 네, 아직까지 끓지 않는 거는. 별로 안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네. 예, 중국과 홍콩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 망가졌습니다. 아유, 뭐 지금 올라봐요. 지금 얼마, 아직도 3분의 1 토막이 더 나있던데. 예, 중국이 네. 저희가 방송하기 시작했을 때가 2021년 2월이니까 2, 3, 4. 3년 이상 이제 급락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물려있는 투자자분들, 비자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각도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봤잖아요. 각도인이 2021년, 예, 저기 한국 시장이 막 과열될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막 가지셨는데 네. 시장이 또 이렇게 또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중국도 그렇게 또 막 올라갔을 때 뒤늦게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왜냐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네. 못 피해.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운용자로서 예, 거기 자산 운영하는 운용자로서 또 들어오는 자금들을 막을 수는 없고. 근데 그냥 채권이라든가 현금화 비율이라든가 네. 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왜냐면 최근에도 미국 시장 미친 듯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때 그래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지금 돈이 한국 사람들 돈이 미친 듯이 들어간다. 이거 진짜 위험한 신호다. 정확히 맞잖아요.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아침마다 말씀하셨던 거 정확히 맞았어요. 또. 많이 참고를 네.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는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마 유튜브 제목은 폭등이라고 두 글자로만 올려놨는데 네. 지수 오늘 상해종합지수 홍콩부터 말씀드려야죠. 홍콩 항셍테크 4.4% 올라서 3,700포인트. 네. 올해 들어서 최고점이고요. 예, H지수는 2.6% 올라서 6,300포인트입니다. 네. 장중에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고 아마 지금 이게 4시 좀 넘어서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고 좀 더 네. 조정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최근 홍콩 시장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6,000 못 올라간다는데 바로 한 6,300 그냥 5% 이상 뚫으니까 이제 빡빡 네. 치고 올라가는데 네. 아, 이거 ELS도 옆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예, 그 상해종합지수는 1.2% 상승해서 3,08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신천상무지수 2.1% 그리고 기술주들이 좋았습니다. 과창호시 지수가 2.6%, 창업판이 3.3% 올랐고요. 네. 오늘 거래대금이 오랜만에 지금 1.1조 위안 가까이 좀 많이 실렸습니다. 네. 지난주인가? 예, 9조 발표하고 나서 그때 거래대금이 1조 넘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100억 위안 이상 매수를 하면서 빵 떠서 올라갔고 그 이후로는
섹터별로 등락은 있지만 거의 네. 움직임이 없이 거래가 줄으면서 예, 한 2주 가까이 소강 상태를 보이더니 오늘 또 주 후반에 빵 떴습니다. 네네. 네. 각도이님이 말씀하셨던 거 뉘앙스로 이거 좀 이상하다. 그게 이제 좀 반영되는 그런 느낌들은 좀 있었고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 산 금액이 250억 위안입니다. 전무후무한 금액인데 원화 기준으로 4.7조 원이거든요. 크다. 진짜. 네. 근데 이미 오전장에서 100억 위안 이상 순매수를 했고 이래가지고 이제 올해 지금 이제 4월 말인데 현재까지 800억 위안 정도 샀는데 원화 기준으로 15조 원 정도 순매수입니다. 근데 이런 조짐이 외국인들 들어오려는 조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3월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 주식을 123억 위안, 채권을 152억 위안 순매수했는데 채권과 주식을 동반 순매수한 게 작년 6월 이후 처음이랍니다. 네네. 4월도 그래서 조금씩 입지를 하다가 대량 매수 들어온 것 같고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도 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HSBC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해서 상당한 익스포저를 구축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아시아 펀드, 아시아 쪽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펀드들에서 중국 주식 비중이 최근 7개월 내 최대랍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주워 담았어요. 네. 그리고 나 이제 말씀드렸던 거 최근에 UBS가 중국 대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보인다. 이걸 근거로 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고 골드만삭스도 계속 입지를 하는데 최근에 중국 국무원이 자본시장 재편을 위한 지침, 이거 세 번째 국구조 발표됐던 거, 네. 이거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상위종합지수 것 같아요. 4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정리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의 주역은 역시 뭐 홍콩 항셍테크고요. 그 외에도 AI와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과 바이오 같은 기술 성장주들, 네. 그리고 이제 홍콩 디벨로퍼들이 최근에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드디어 오늘 본토 우량 건설사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증권주들도 좋았고요. 1분기 중국 본토 증시의 주도주는 원래는 전력,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네. 비철금속, 은행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들만으로는 시장 레벨업이 어렵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네. 주도주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요 말씀드렸던 주도주들을 주로 편입을 했다가 뭐 에너지나 화학, 철, 비철, 해운 이런 원자재 섹터 최근에 다 정리를 했고 네. 지금 이제 AI나 반도체, 우량 건설사, 증권, 소비 중에서는 여행 섹터 좀 이제 편입을 해놓은 상황인데 1분기 중국 성장을 주도했던 게 이제 수출이었지만 네. 이제 이제는 소비 부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예, 건설사들에 대한 구제책 이제 웬만큼 죽이래들은 죽여놨으니까 이제 살리는 좀 그런 정책도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네. 나올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제 편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소비 부양과 건설사 부채에 대해서 팔을 걷어붙인다면 이제는 눈에 밟히는 게 이제 위안화 환율인데 네. 근데 오늘 비유제 있었는데 이제 각도기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 난 문화적으로 접근을 어프로치 한다니까. 이게 아니 이게 끝이 없어 지금. 근데 지금은 막아야 되거든. 못 막어. 살짝 그래서 좀 눈에 밟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달러 대비 여기 위안환율이 여전히 7.257, 7.26 뭐 왔다 갔다 큰 움직임은 없는데 오늘 BOJ에서 일단은 금리 당연히 동결을 했지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156엔을 돌파했습니다. 1엔 더 올랐어. 미친 예. 거 아니야? 가즈아 총재 나오셔가지고. 근월 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환율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맞아요. 오늘 저희 물가 나왔는데 1.8%인가 1.4% 나왔어요. 네, 오늘 물가도 별로 안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거야. 어제 미국 GDP 견조하게 나왔잖아요. 네. 아니지. 나쁘게 나왔지. 예상을 하회하긴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신 분들 말씀이 그게 있대요. 어차피 그 GDP라는 게 전기 대비니까? 소비, 뭐 정부 지출, 기업 투자, 네. 그리고 이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잖아요. 네, 수출입. 근데 미국의 소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수입이 폭등을 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입이 폭등하면서 GDP가 꺾인 거기 때문에 낮게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오늘 저녁에 그러면 PCE도 있는데 이것도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BOJ도 이렇게 방관하고 있고 미국 금리가 계속 강세를 띄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본토도 본토지만 본토는 상대적으로 좀 따로 노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주다 보니까 최근에 이번 주 내내 홍콩이 굉장히
빠르게 급반등해서 반갑긴 하지만 약간 과열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밤 미국 지표 나오는 것들 보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네네. 네. 네. 작년 중국에서 유일하게 시세를 줬던 섹터가 AI거든요. 네. 예. 올해 내내 흘러내렸던 섹터도 AI입니다.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 기업들이 약간 모멘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저께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 때 머스크 CEO가 나오셔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요거 출시할 것 같다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AI가 좀 반등을 했고요. 예, 오늘은 구글이 이제 AI 덕분에 좀 실적이 좋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물론 이제 어제 시진핑 주석이 서부대 개발과 과학기술을 강조한 게 뭐 큰 원인이긴 하겠지만 모멘텀은 미국도 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AI 섹터 주가 변동성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커졌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AI가 돈은 많이 먹는데 실제 언제 돈을 뱉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네. 일당 독재고 정부가 일관되게 그 정책 지원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과거에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태양광이나 LCD, 반도체까지 뭐 적자 나는 거나 공급 과잉 이런 것들 무시하면서 계속 보조금 주고 밀어붙여 가지고 그거를 성과를 냈던 건데 네. 이게 AI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또 미국이나 글로벌 AI 관련된 섹터는 올해 내내 날라갔는데 중국은 죽을 썼으니까 네. 한 번 정도는 좀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 중국은 지금 이제 지준율 인하나 인민은행이 채권을 사가지고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번 많이 빠진 것들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생각외로 중국 증권주들 이렇게 메일 통해 가지고 중국 증권주들 물려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장이 올라가면 증권주는 전반적으로 좋아지긴 하죠. 네. 그래서 올해 증권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도 특히 부진했거든요. 은행이 또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증권주는 네. 또 거의 땅을 팠는데 작년에 중국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이었습니다. 네. 거래가 완전히 말라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실적으로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지금 이제 중국은 4월 말까지 해서 작년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네. 예, 그 영향이 좀 있어 보이고 올해 내내 주시장 부양을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같이 얘기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개혁하겠다. 네. 결국은 중국 증권 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로 봐도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양방으로 우려로 작용해서 못 갔다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로 답변을 계속 드리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국 증권주들이 오랜만에 거래도 많이 실리고 상승폭을 좀 키웠는데 요 모멘텀은 M&A입니다. 네. 네. 거렌증권이라는 상장사가 있는데 그 민성증권 요건 비상장사인데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공시가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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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세 번째 국구조라는 건 이제 금융시장 고품질 발전에 이제 한 그 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요 발표할 때 얘기 나온 게 증권사들을 이합 집산해 가지고 국가대표팀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도 국가대표팀을 만든대요. 그래서 중국 전역의 증권사들이 상장사가 본토 상장사만 한 50개가 넘는데 네. 예. 전체 비상장사까지 합하면 100개가 된답니다. 네. 각각 뭐 리테일이 강한 데도 있고, IB, 기업금융, 뭐 자기 매매가 강한 데도 있고, 뭐 리서치가 강한 데도, 증권사마다, 저마다 이제 강점이 다 있잖아요. 네. 그 강점을 살리는, 지역별로 그 강점도 살리고, 뭐 지역별로 효율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국유자산이 들어가가지고, 그 국유자본이 들어가가지고, 구조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몇 번씩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번에도 네. 모멘텀은 어젯밤에 나온 그 공식이긴 한데 산발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네. 좀 다른 모습이 나올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블링컨 국무장관 지금 아직 중국에 계세요. 예, 어제 상하이 당 서기 만나고 오늘은 왕이 외교부장이랑 아마 지금 이제 회담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끝나면은 왕 샤오홍 공안부장과 회담한 다음에 저녁에 기자회견하고 출국하신답니다. 네. 어제 블링컨 장관이 이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비시장적 경제 관행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네. 미국 노동자와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네. 뭐 이에 대한 답변을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중국의 외교부와 상무부 신화통신이 일제히 발표를 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 대한 과잉 생산을 비난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결국 미국이 보호주의 무역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특히 중국의 신에너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신에너지 생산은 과잉이 아니라 녹색 개발 촉진을 위한 고급 생산 능력이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경제와 시장 원칙에 따른 결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보조금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이 네. 비난하는 거나 중국이 반박하는 거라는 느낌은 살짝 들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요번에 이 블링컨 국무장관 작년에 6월에 왔을 때는 시진핑 주석 면담하고 갔는데 일단 이번에는 안 만나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오후 일정이 오늘 일정이 다 공개됐는데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네네. 근데 옐런 재무장관도 얼마 전에 왔을 때 시진핑 주석 안 보고 그냥 갔던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작년 11월 이후 지금 이제 미국의 중요 인사들이 중국에 와서 소통을 하고 가는 그런 일종의 그런 차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걸고 넘어졌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인데 중국은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대화할 생각이 없다. 네. 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랑 뭐 블링컨 장관이 만나서도 사실 차 마시는 거 말고 할 얘기들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만나고 가시는 게 어제는 만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주시장이 올랐으니까 안 만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네. 바로 말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좀 긍정적인 키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초에 유럽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네. 예. 뭐 일단은 그 유럽과 계속 얘기 나왔던 게 태양광이나 전기차 같은 유럽 쪽에서도 공급 과잉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일단 요번에 가는 게 헝가리랑 세르비아 그리고 그 외에도 프랑스도 방문을 합니다. 네. 사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미 동유럽 쪽이고 중국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서 공장도 많이 세워놨고 네. 약간 친중국 성향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갈 수도 있지 하는데 프랑스도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유럽과는 교감이 끝났으니까 대빵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주시장 뭐 상승한 거 특히 태양광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배터리도 많이 오르고 뭐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 중국은 작년 초에 코로나 리오프닝 선언을 했는데 실제 경제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거의 1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지금도 제조랑 수출은 뭐 회복했지만 부동산과 소비는 아직도 요원하죠. 네. 네,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이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 상황에 놓였던 중국 기업들의 작년 실적이 지금 발표 중에 있습니다. 네. 4월 말까지 발표하는데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뭐 부진한 실적 대부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국 증시 상승폭이 좀 더 반등폭이 커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작년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벗어 던지는 그런 초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고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이나 홍콩이나 3년 내내 그 하락장에서 정말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번 4월 시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5월에는 조금 더 예, 좋은 흐름들 보여줘가지고 많은 분들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하세요. 아니 뭐 이게 이제 그 어떤 저항선들을 뚫고 나와 들어가는 강세장 진입으로 느껴지는 느낌 많이 듭니다. 차트를 네. 보면은 네. 좀 이제 뭐 차트생이는 아니지만 제가 이게 뭐냐 다 대부분 다 역배열이 많고 네. 정배열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내내 좋았고 1분기 내내 좋았고 역배열 기업들도 하나둘씩 이 저항선을 좀 뚫고 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거래 많이 실리면서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좀 하루에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누적적으로는 사실은 오른 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네, 그죠? 6천 떨어질 때 어떻게 6천 깨져 이랬는데 지금 이제 6천 올라온 거니까. 아, 그렇죠. 네. H지수. H지수 기준으로 정말 네. 엄청나게 빠진 네. 거군요. 12,000이었거든요. 이게 제 3년 전에. 그러니까요. 반토막입니다. 예, 예. 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짜이짜이. 짜이.